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이제 막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빠. 그래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래요. 이따 봐요. 여보세요? 예, 도련님. 아, 도련님. 그만 구우시고 드세요. 제가 구울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도련님이 연락하시는 건데 놀라기는요. 아니, 그래도 술까지 사달라고 했잖아요. 저야 좋죠, 뭐. 이렇게 멋진 도련님이랑 데이트도 하고. 근데 무슨 일이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형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제 일은 잘 해결 못해도 남의 일은 아주 해결 잘 해주거든요. 저기,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서로 좋아하면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아예 반대로도 생각하는데요, 뭐. 그래서 저하고 오빠랑도 많이 다퉜었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 좀 가장 큰 건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뭐 서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뭐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비슷해야죠. 전 당연히 날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면 그런 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련님,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요. 얼마 안 됐지만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연애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생기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말이에요.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믿는구나. 그런 확신만 있으면 수십 가지 일 아니라 수백 가지 일이 터져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요. 에이, 끝까지 꺼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신이 생기는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 뭐하냐? 아이고, 이제 뭘 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심심한데 뭐. 정말 잘 치던데? 허리가 다 아프다, 야. 나도
나이가 먹긴 먹었나 보다. 누가 그래요? 오늘 누나가 여기서 제일 멋있어요. 농담이라도 고맙다, 짜샤. 정말이요? 누나 오늘 춤추는 거 보니까 귀엽고 섹시하던데? 야, 너는 어떻게 빈말이라도 그렇게 옳은 말만 골라서 하니? 응? 기분 좋네, 이거 술 오르네. 이상하다. 누나가 점점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누나 춤추러 가자. 이상하다. 누나가 점점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고맙습니다. 예. 누나. 뭐냐? 웬일로 니들 둘이 같이 들어오냐? 요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마주치기는. 방금 간 사람 대리기사 아니야? 니들 둘이 뒤에서 내린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술 먹고 대리 불러서 오는데 요 앞에서 도련님이 걸어오시더라고. 네가 누구랑 대리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냐? 사랑하는 서방님한테 빨리 안 달려오고? 너 좀 취한 거 같다. 빨리 들어가자. 이제 아주 내 말은 듣기 싫다 이거냐? 석순아. 그래, 나도 너랑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런데 재준이, 너 말이야. 너도 이제 슬슬 나랑은 멀어지는 것 같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다 그런 것 같아. 다들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대로들 하셔요. 나 들어간다. 근데 언니, 성화병원 정재준 의사라고 혹시 알아요?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 몰라요? 석순 언니 남동생이라는데 언니 둘이 무지 친하잖아요. 근데 동생도 몰라요? 아니, 언니, 형부 쪽에서 독립시켜줄 만한 형편은 안 돼요? 뭐 그게 좀 그래. 거기 남동생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남동생이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어? 옷도 안 갈아입었네? 씻어야지. 아니 근데 일찍 들어올 것 같더니 좀 늦었네. 누구 만났어?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어우, 삼겹살 냄새다. 맞다. 냄새 나지. 삼겹살 먹고 싶다. 맞다. 오빠 삼겹살 좋아하지. 저기 오늘 간데 되게 맛있던데 언제 같이 가요, 오빠? 오케이. 알았어. 그러자. 저기 오빠, 도련님 말이에요. 응. 곧 결혼하겠지? 그렇지, 해야겠지. 근데 그 녀석이 뭐 여자가 있겠어? 만일 결혼하면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 어? 아니 그렇잖아. 뭐 지금 당장이라도 여자친구 있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도련님이야말로 아직 수입도 변변치 못하시잖아. 그렇지, 물론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요즘 보니까 뭐 빵빵한 집안에서도 막 선짜리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재준이야 꽃미남에다가 학교 다닐 때도 얘가 성적이 또 좋았거든. 그런데 상대로 예를 들어서 인간 로또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서 더불어 근사한 아파트까지 싹 그런다. 야, 그 자식 그거 진짜 좋겠다 그러면. 와. 오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오, 그럼 좋지. 아, 더 이상 환상이 어딨어. 좋지. 아, 저기 나영아, 나는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오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서 오빠 그거 서운해요?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서운해. 아니, 만약에 서운하면 내가 처가에 들어가 살자고 하겠어. 내가 장인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서운하기는 커녕 그냥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죄송하고 내가 막 그렇지. 아, 전혀 서운한 거 없어. 됐어요. 아니, 나영아. 아, 난 정말 너무 솔직한 게 탈이야. 아. 저기요, 오늘 저녁에는 돼지 불고기 근사한 백반으로다가 저기 대접할 테니까는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 네, 할머니. 예. 저기, 참들 들고 왔어요. 아이, 그래, 그래. 이것들 잘 쓰고 들어오셔요. 김씨. 네. 정말 잘 생각했다. 아유, 진지가 이렇게 일을 좀 쉽게 좀 좋게 풀어나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너 재훈이하고 저 새 애기 좋아하는 거 너 봤지? 애들 둘 다 네 자식들인데 그것 들고 맞붙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죄송해요. 어? 됐어, 얘. 나한테 지나간 얘긴데 끊을 생각도 하지도 마라, 얘. 나는 다 잊어먹었다. 그리고 저 늙으면 좋은 게 뭔 줄 아니? 이거 나빠지는 거. 이래서 아주 좋아요. 다 잊어먹었어. 난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안 좋은 일일 것 같으면 괜히 말해가지고 나 기억나게 하지 마라. 네. 전 어머니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너 그거를 이제서야 알았냐? 네. 얘. 저기 여기 내가 볼 테니까 식당 일이나 신경 써. 네, 감사해요. 자, 어머니. 왜? 정말로 감사해요. 아이고, 됐어. 이런. 우리도 마시자, 응?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왜? 너는 정말 순진한 건지 어느 때는 보면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다. 뭐가? 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영이한테 완전히 끌려다녀. 아, 결국엔 나영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 너 이러다간 결국엔 아들까지 뺏긴다. 그 모녀한테 넌 첫사랑 뺏기고 아들까지 뺏긴다고. 안녕하세요. 아휴. 야, 이게 다른 영양식품하고는 다르게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네. 아, 저도 이게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잊지 마시고 꼭꼭 챙겨두시고요. 아. 저기, 이거는 화장품 세트예요. 아이고, 다늙은이한테 뭘 이런 거를. 이게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인데요. 세계적으로 스위스 화장품은 알아주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고요. 아유, 그래서 안 사던 양반 피부가 저렇게 고우신가 봅니다. 뭘요? 응? 이번에 제 거 하나 사면서 어르신 생각이 나길래 한 세트 더 사봤습니다. 아이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나영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하나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유, 지가 뭘 잘해주는 게 있어야지요. 아유, 원래가 그냥 지가 참 귀염받을 행동을 하고요. 아유, 오히려 그저 새기가 절 챙겨주느라고 힘들어할 거예요. 아유, 저는 그냥 우리 새기더러 새기 쏙 빼닮은 증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내 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요. 둘도 보고 셋도 보셔야죠. 아유, 글쎄 욕심이야 뭐 그렇습니다만은요. 건강한 증손주를 보셔야 할 텐데 아유, 임신까지 하면 그냥 여기서 우리 나이가 힘들어서 어쩔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애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이 같은데 그 녀석이 아이를 뵌다 생각하면은 제 배 없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요, 그 마음 참 이해하고 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사도님, 저기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재훈 애미가요, 나영이 위해서 저 바깥에다 목욕탕하고 이 안채까지 그냥 아주 그냥 다 싹 공사를 합니다. 네. 네. 새아기가 샤워부스를 원해서 샤워부스를 해주려고요.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새아가 닮은 아이면은 얼마나 이쁠까 그래. 아이, 재훈이가 생긴 건 더 기집애 같이 이뻐요, 어머니. 아무래도 정씨 집안인데 아이는 재훈이 닮아야죠.